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지옥이 보고 싶다면 네 주위를 한번 둘러봐.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지옥은 없다.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옥에 갈 이유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다. 그들은 이미 지옥에 있기 때문이다.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. 조지아를 그렇게 급하게 내보내야만 했을까요? 정말 그렇게 꼭 조지아를 해임하는 게 정말 그렇게 꼭 필요한 일이었던 걸까요? 그럼 히틀러 같은 사람은?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그럼 그런 사람은? 그는 어디로 가는 거야?